하여튼 그 옆집 사람이 희한하게 또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 건축사가 설계 잘못 그렇게 민원을 넣는 바람에 결국은 집에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법이 안 바뀌었습니다.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은 광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지금 현재 법무법인 어떤 리스크가,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지, 이 설계, 뭐, 우리 건축사님이 주로 하시는 업무가, 이제 설계 업무는 감리 업무라, 전제를 했을 때, 건축 법령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놓으시는 게 별로 유쾌한 내용은 아니죠. 어떤 법적 책임과 관련한 거라서. 부칙 8조에 이렇게 경과 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1년도 이게 신설되기 전에 한 두 건 정도 그때 건축사님 제가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뭐 십몇 년 전에, 20몇 년 전에 위반한 행위가지고 지금 징계가 처분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징계 시효라는 게 있지 싶었는데 그때는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25년 그러니까 23년 전에 이제 건물 이제 설계를 하셨는데 그 해당되는 그 건물 부지에 그때 청량을 제대로 안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물의 상당 부분이 옆으로 넘어가 있는 겁니다. 옆에 땅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왜 20몇 년 만에 밝혀졌느냐. 이게 경매로 넘어가니까 경매로 산 사람이 자기가 건축을 하려고 청량을 해보니까 옆집이 자기 집에 거의 한 반 이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그냥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고 하는 소송 제기해가지고 뭐 이게 또 시효치도 또 문제되고요. 서로 다투어서 해결되는 게 보통인데 하여튼 그 옆집 사람이 희한하게 또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 건축사가 설계 잘못했다고 그렇게 민원을 넣는 바람에 결국은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되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어쩔 방법이 없었어요. 건축 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동의 주택들이 완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마치 완공된 것처럼 확인 건축사로서 점검표에 서명 날인했다면 이거는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건축사님들이 설계 용역이나 이런 계약서 보면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어요. 대부분. 용역 계약서 없는 경우도요. 종종 있고요. 계약서 없이 구두로. 우리가 구두로 계약을 했을 때 법원에다가 우리 소송을 제기하면요. 판사들은 이 처분 문서라고 해요. 이 계약서 이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 몇 줄을 쓰더라도 계약서라는 게 있어야 되지. 구두 계약을 하고 설계 용역을 상당 부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상대방들은요. 계약한 적이 없대요. 휴지 조각에 간단하게 쓴 것도 다 계약서입니다. 제가 항상 분쟁이 생기면 이 계약서부터 보거든요. 제일 먼저 계약을 어떻게 하시냐. 계약서 없다. 그때는 머리가 진짜 멘붕이 옵니다. 저도. 계약서 없다. 야 이거 진짜 넘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겠다.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 계약서. 계약서의 어떤 문구를 어떤 경우는 이 표준 계약서의 첫 페이지 이것만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이 뒷부분이 없어요. 이건 내용이 없잖아요. 계약 금액만, 면적, 설계 내용 그게 다입니다. 지불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설계 계약에 관한 표준 계약서 이제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가를 어떻게 산출하고 지불하느냐. 원래는 뭐 당연히 발주자, 건축주와 사이에 합의해서 정해지겠죠. 보통 대가를 분할할 경우에 뭐 일시불로 하는 경우는 뭐 잘 없죠. 이렇게 계약할 때 뭐 한 20%, 계획 설계 도서 제출할 때 20%, 중간 설계 도서 30%, 뭐 실시 이제 30%. 이렇게 해서 이게 표준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이걸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 있는 겁니다. 계약할 때는. 자, 이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불 시기 및 기준 비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표준 계약서대로
굳이 할 필요 없이요. 계약 시 30% 해도 되고 어쨌든 몇 프로를 언제 지급한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할수록 이걸 한 10단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세분화할수록 용역이 중간에 이제 중단됐을 때 설계비 산정이 용이하게 되겠죠. 그 해제 해지 사유도 구체적으로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항상 이제 내용 증명 우편으로 등기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내용 증명 우편을 일부러 안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보내놓으면. 주소는 어디도 두고 그 사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지 통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요즘 하여튼 그런 수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메일 있으면 메일 주소는 메일로도 보내고 문자, 카톡으로 보내도 됩니다. 카톡으로 계약 해지한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가 표시가 있잖아요. 안 읽은 걸로 나타나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달한 게 아닙니다. 일자 붙었던 게 떨어지면 이제 그때 이제 읽은 걸로 보는 거예요. 계약 해지란 거는 의사 표시가 상담한테 도달이 돼야 되는데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도달이 되겠지만 이제 그게 안 될 때라도 요즘 문자나 카톡 보내는 것도 판례가 통지로 이제 인정을 합니다. 아파트 하자수급과 관련해서 설계 감리자한테 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하자수송도 많이 관여해봤는데 옛날에는 그냥 시공사와의 관계입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모든 하자는 시공사한테 책임 묻고 그에 건설 뭐 공제자업이 있으니까 뭐 건설 공제자업하고 책임을 지나 마나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요즘 와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소송상 청구할 때 시공사, 공제자업, 시행사도 넣고 설계 감리도 다 넣습니다.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도 설계 감리자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옛날에 시공사가 뭉뚱그려서 다 책임지고 뭐 구상권 행사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래는 잘 안 했죠. 그런데 지금은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을 뿐더러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요즘 판례들이 종종 나오는 게 지하주차장 주차라인 일부 미도장, 아파트 주출입구 캐노피 천정 50공, 조경 토목 DA, 그릴 방향 분량 뭐 이런 건데 이 내용을 보시면 자동차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단위 구역 중 벽면에 위치한 주차 단위 구역의 주차 라인과 벽면 트렌치가 겹치는 것으로 잘못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주출입구 캐노피 천정 50공 관련해서는 아파트 주출입구 천정 캐노피의 배수로가 소형으로 설계되어 우수시 빗물 넘침 방수 불량 등이 발생한 점. 뭐 이런 것들이 쭉 해서 한 2억 정도 책임지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고요. 이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공자가 감리자와 협의해서 비용이 절감되게 시공 방법을 바꿨습니다. CIP 공법으로 설계된 것을 목재, 토류벽, 흙막이 공법으로 변경 시공함으로써 집안 치마 등 하자가 발생했는데 감리자가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처음으로 현장에 가보고 나서 시공 방법 바꾸도록 요구했다면 감리자에게 과실이 있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네.